네, 미국 주식을 또 이제 시작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네. 너무 피곤하셔서 네, 발걸음이 터벅터벅 이렇게 오셨는데. 두분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한 지가 얼마나 되시죠? 저희가 네. 딱 10일 차죠. 아, 10일 차? 네. 아니죠. 우리 지난주 일주일 지나고 주말 빼고 8일 차. 네, 8일 8일 차. 한 달을 하시면 이제 몸이 약간씩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녁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해서 아마도 우리 체포군님 집에서 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요즘 보통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보통 12시 반 정도 되니까 요즘 잠을 하루에 5시간 정도 자고 생활하는데 뭐 건강도 건강했고 여러 가지로 개인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천국이라는 거 한 달만 있으면 더 힘든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시작을 봤더니 선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지금 러시아 문제를 어떤 분들은 지금 군대가 복귀했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유럽 나토에서는 아직까지 철군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여전히 지금 우려가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전쟁은 저희가 또 잘 모르니까 이게 봤더니 쭉 기사의 끝에 뭐냐면 정보가 부족하답니다. 정보가. 아직 그쪽에 뭔가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오늘 하루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으로 장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내일 못 나오면 저는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미리 드리고 어떻게 좀 참 그럼 우리 두 분한테 여쭤보면 엔비디아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나올 거. 저 얼굴 잘 보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목 안 잡으시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체포감? 저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서프라이즈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전망이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가이던스가 좀. 가이던스가 문제인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일단 오늘 순서는 먼저 막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보고 오늘 중점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했던 종목 쇼피파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쇼피파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작년도에 지금 성장률이 57%인데 이거보다 좀 떨어질 걸로 본다. 성장 둔화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4% 빠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요거 요런 거죠. 요런 거. 잘 나왔지만 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번에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쇼피파이는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려보시면 하인즈죠. 크라프트 하인즈인데 이거 케첩은 뭐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16센트를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3%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다른 걸 모르겠습니다만 이 케첩이 한국으로 치면 김치 같은 어떤 그런 약간의 고추장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오너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100년인가 뭐 하여튼 몇 세대를 살 수 있는 회사가 케찹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찹은 거의 물과 같은 존재로서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마션을 보면 케찹이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감자를 먹어야 되는데 안 넘어가죠. 케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 보니까 막 진통제를 털어갖고 약도 발라서 먹고 할 정도까지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니까 어쨌거나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알리바바는 케첩 기업보다 못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주가 워낙 많이 빠지는 바람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아컴 CBS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비아컴 CBS는요.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스트리밍 업체가 있는데 부문이 있는데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름을 바꾸는데요. 사명을 파라마운트 글로벌로 이름을 바꾼답니다. 제가 파라마운트 글로벌.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을 바꾸는 기업들이 썩 좋은 기업이 없더라. 사실 이제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글쎄 이 정도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간 바꾼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못 나온 실적이 상당히 많이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26센트에서 원래 이제 0.43 미스하면서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11%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름이 바뀌는 기업들은 부정적으로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는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수치까지 올라왔다 회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블록스 폭망했습니다. 폭망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사실은 이제 적자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 0.25 마이너스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에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로블록스가 과거에 그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 한다는 그 약간의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빠져 있고요. 많이 빠져서 오늘까지 급락해버리면 거의 저점을 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젊은 분들이 하잖아요. 노블록스를. 아, 여기 젊은 분이 아니니까 모르겠구나. 모르죠? 아, 10대주 위주죠. 네, 그 10대 위주 하는데 네. 이분들이 또 등교한다고 지금. 아이고. 학교 가면 이거 하겠습니까? 아, 하기 덜하겠죠, 덜. 악재네요. 네, 덜. 네. 상당히 큰 악재를 좀 보여줘갖고 네.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한 얘기로 학교 갔다 와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총량이 좀 줄어드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간단히 보고 선물 잠깐 짚어보고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선물은 현재 시간 10시 14분인데요. 네. S&P 500이 0.21% 마이너스, 다우가 0.19 마이너스, 나스닥이 0.23% 마이너스로 보시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출구를 한다 안 한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출렁이 심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매매하지 마시고 오늘 올림픽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죠? 올림픽 좋게 끝났습니까? 은메달. 은메달? 네, 은메달. 네. 그런 거 보시면서 보내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오늘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 두 분 다 아마 텐버거 좋아하시죠? 텐버거. 아, 사랑하죠. 사랑합니까? 네. 혹시 환장합니다. 경험상 텐버거 텐버거를 있었다. 예. 네. 간접 경험한 적은 있죠. 중간중간 취한 적은 있는데 원샷으로 텐백을 다 가져간 적은 저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2년 동안 1000% 종목 상승한 게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기업들인데요. 테슬라 다 아는 기업. 맞습니다. 것 테슬라인데 그런 기업들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IT 업종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을 오늘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ETF로 이기는 겁니다. 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군사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나토도 그렇고, 마찬가지. 바이든은 오히려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게 사실은 철군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딱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국의 존슨 총리가 철군의 정보가 부재하다,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전쟁의 가능성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 하루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전쟁에 대해서는 갑자기 털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안 할 것 같긴 해요. 안 할 것 같긴. 왜냐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100bp 금리를 올렸잖아요. 또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8.7%인가 엄청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굳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에 또 한편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시선을 끌기 위해서 약간 국지전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보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들은 뭐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네. 또 평화주의자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만약 지금 국제사회가 현재 분위기에서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그건 사실 러시아가 파워를 자랑한 것보다는 궁지에 몰린 지라고 오히려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절박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그렇습니다. 주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해서 이제 그게 어디 출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16일 날 오늘 침공한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오늘이죠. 2월 16일 2시 네. 30분 한다는 거. 근데 그 다 뭐 근거가 없는 예,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소문이 많으니까요. 기사를 잘 보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스타트라는 기업의 실적을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업스타트가 AI 기반의 플랫폼, 대출 플랫폼 기업인데 상당히 기대가 큰 기업인데 EPS가 0.59 예상했는데 0.89 나왔습니다. 작년에 0.07이거든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 5분기 연속 플러스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매출까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2%가 급증한 어떤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올해도 보게 되면 전망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바이백까지 4억 달러 하면서 약간의 한번 매수해보면 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조그만 기업에 투자하면 어떡하냐 많이 우려하시는데 어쨌든 주가 많이 빠져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 정도 잘 나오면 솔직히 너무 잘 나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정도 간다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하면 한대요. 여러분들이 업스타트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두 분도 모르시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모르시는데 네. 이게 일단은 대출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또 낮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네. 그 미국이 국내처럼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신용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대요. 개인 정보가 워낙 이제 어려우니까 해서 그게 단점이라서 그것만 잘 극복하면 상당히 좋은 기업을 발돋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파이랑 좀 다른 회사인가요? 소파이는 아직까지 뭐 AI를 기반으로 대출 기업이 아니고 그냥 한 종목 같은 AI 기업 아니고 참 소파이 잘 말씀하셨는데 네. 소파이가 2월 말이면 그 이번에 그 뱅크 차터 그러니까 네. 은행 승인에 가까운 네. 걸 결정이 났는데 지난번에 골든 퍼시픽이었나 뭐 하나 인수했거든요. 네, 네, 지역은행 네. 인수해서 네. 그걸 갖고 이제 은행을 따는 건데 네. 2월 말이 결정나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봤더니 주가 고점이 4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72%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재는 오늘은요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 아마 138달러까지 올라가는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전날 사신 분들은 아주 진짜 대박 터졌는데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인들은 이런 날 매수한다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진 기업이다 보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지금보다 아까 2019년 예약보다 지금이 25% 증가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 기업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올해 여행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ETF가 어웨이가 있고 또 항공주가 모여있는 제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알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두 개 분기 연속 흑자의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실적을 약간 못 믿겠다. 아 왜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개 분기 연속 흑자 갖고는 안정화 됐다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에어비앤비가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혹시 URL 아십니까? 에어비앤비.com 맞나요? 아니요. 아니, 확인해 보세요. 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광고에 대한 또 지출이 되게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네. 그 많은 분들 여행을 무조건 많이 가면 이게 뭐죠? 뭐죠? 수익이 크게 날 걸로 보이는데 어째 비용도 한번 감안하신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www 좀 뭡니까? 에어비앤비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잠시만요. 이거 네. 이건 지금 한국어로 나와가지고. 네.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주가는 지금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85달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7%가 상승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더 볼 건데요. 노블록스인데 노블록스는 7센트 적자였는데 0.25 적자까지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 매출까지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운 상황에 또 전망까지 제공하지 않으면서 뭔가 조금 걱정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등교하는 바람에 조금 더 매출이 감소할 걸로 보이니까 이 기업에 대한 모습은 약간 안 좋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16%가 빠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co.kr밖에 접속이 안 되네요. 구글에서. 닷컴 안 되죠. 닷컴 안 되고.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네. 만약에 부킹홀리스라든지 아니면 뭐 물론 이제 이름 따라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URL을 모르실 거예요. 여행 예약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OTA라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URL을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광고비 상당한 부분을 지출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블록스는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는데 노블록스 유니티 이런 거 혹시 좋아하시잖아요. 두 분 다.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메타버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는 노블록스 딱 한 번 해봤어요. 게임 한 번 해봤는데 야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안 이렇게 게임이 있나 말도 안 되는 게임이야. 네, 재미가 없어서. 아 재미가 없었고요. 뭐지? 이러고 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메타버스의 주가의 상승을 메타 플랫폼이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솔직한 얘기로 메타버스가 안정화 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빠른데 이들이 너무 빨리 불러오는 바람에 주가를 조금 너무 빨리 올려놔서 지금 어려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서서히 물이 익어야 되는데.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셨다. 너무 빨리 마신 거죠. 네. 너무 빨리 마셔갖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성숙된 시장에서 보면 좋은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못 나와서 네.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블록스가 언제 설립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노블록스요? 네.
모르시겠죠.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블록스는 젊은 친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킴벌리 클락은 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킴벌리 클락은 1872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야. 노블록스는 2006년에 설립됐으니까 아주 정말 네. 엄청나게 신생기업이죠. 보시면 시총이 430대 440억 달러입니다. 오늘로서 더 이상 로블록스가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킴벌리 클락이 더 처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은요 킴벌리 클락이 22조 원 반면에 노블록스 2조 원 그런데 순이익은 킴벌리 클락이 2조 원의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블록스는 5천억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네. 여러분들한테 킴벌리 클락 좋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블록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에 대해서는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예, 이게 주식이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 평점을 내린다고 하면 누가 네. 글쎄요. 어떤 분들은 로블록스에 평점을 주실 것 같고 좋은 점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킴벌리 클락 좋아할 것 같은데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뭔가 좀 내가 좀 잘하는 주식 투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해가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노블록스가 지금 킴벌리 클락의 순익만큼 매출이 나오거든요? 격차 크다. 예. 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각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한다고 그러면 킴벌리 클락을 선호하겠지만 아마 젊은 분들이라든지 성자선을 보시는 분들은 노블록스도 팬듣고 꽤 있는 걸로 보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로블록스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고요. 네. 유니티 노블록스는 많이 보유한 50개 종목 중 중간 순위에 들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메타버스 자체가 많이 국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채퍼그님? 그렇죠.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사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작년 하반기 시장을 휩쓴 키워드고 맞아요. 그 메타버스라는 테마 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대표할 만한 게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블록스가 그나마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유니티 메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뭐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몰려갔겠죠.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종목들 수급을 좀 어느 정도 과잉벽을 만든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예전에 화기스 같은 기적을 찾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네. 그 기업들이 지금 어쩌다 보니 노블록스보다 못한 모습 보여줘갖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JTD 에너지 서비스 회사에 있는 베테랑 유가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오늘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공급 부족 지정학 리스크로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첫 번째 한 분들이 제프리 아이비가 네. 얘기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150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150? 150달러. 네.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앞에 나오신 분이 네네네. 그 유가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상승을 이제 보고 계시더라고요. 공급이 좀 적고 수요가 이제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연말 되면은 조금 이제 좀 안정화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저는 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저희가 뭐 흔히 100달러를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빵빵 찍지 않습니까? 일빵빵이 어디서 들었던 용어인데 어디서 들었죠, 그 얘기를? 빵. 아이가. 예. 네. 군대 용어 아닙니까? 일빵빵. 군대 용어였죠? 예. 네, 보병을 보통 일빵. 근데 근데 이제 만약에 100을 찍으면 그때 약간 시장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느낌상 90달러, 99달러, 100달러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10년 국제 금리도 2%라는 게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었듯이 100이라는 거 찍는 순간부터 뭔가 물가를 올린 요인으로 해서 약간의 시장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니까 그때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까지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150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유가 관련 ETF를 ETN 같은 거 투자하시는데 그거는 뭐 하지 마시고 그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가져가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팬데믹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많이 올라갔는지 보시겠습니다. 게임스탑이 2020년 3월 23일 내게 저점이었거든요. 팬데믹 때 저점입니다. 저점. 그때 게임스탑이 3달러 81센트. 지금 119달러. 3000%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이거? 아. 근데 이 고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달러예요, 500달러. 500달러.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코로나가 띄운 산업. 뭐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렌트카 업체, 솔직히 이 렌트카 업체는요, 그 상장 폐지된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기억나는데. 상장 폐지된 기업. 아. 상장 폐지된 렌트카 업체. 팬데믹 이전에 바로. 네네네. 그래서 땅을 치고 했던 기업 있지 않습니까?
아, 기억 안 나십니까? 체포건이 모르시면 큰일 나는데. 상장 폐지된 상장 폐지된 허츠. 데이터가 삭제된 거. 허츠가 한 몇 개월 버텼으면은 네. 다시 상장 그러니까 뭐 다시 부활할 수 있었는데 상장 폐지됐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때 갑자기 중고차 뜨면서 에이비스 버젯이 1200%가 급등했어요. 아. 이거 똑같이 이것도 $550가 고점에 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게 1200%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10배가 올라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 제가 보기에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밈 하나는 코로나가 띄운 산업 또 하나는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선호 종목 테슬라죠. 그래서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은 게임스탑에 대한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떴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놀라지 마시고요. 한참 떨어진 게 이 정도 수익률입니다 지금. 한참 빠진 게 수익률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누가 파는 거 같아? 이런 어려운 시기 주식을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앞서 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 나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팬데믹 때 $86 아. 고점이 $1243로 이거에 여기 이 와중에서 매수하는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만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만 많이 물려있다 빠졌다 큰일났다 말씀하시겠지만 앞서 매수한 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점차 나오는 거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야 진짜 주식은 좀 뭔가 좀 내가 결단 내릴 때는 빠르게 결단 내라고 주식 매수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거나 지금도 테슬라에 대해 주식을 파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익권에서 파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한태경 이사가 나오셔서 두문벌이에 그분이 이제 뭐 인사이드에 대한 매도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그분들 지금 뭐 엄청 파셔도 지금 엄청난 수익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충분히 팔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폭넓게 생각하셔야지만 어떤 주가 흐름이 보인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저도 몰랐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IT 업종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IT 업종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설명드립니다. IT 업종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출 대비 당기 순이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넷 프로핏 마진이 25%로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고퍼다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실적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S&P500은 약 12%. 그다음에 여기서 테크를 IT를 빼면 9%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IT 업종을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돈을 벌려고는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좋은 IT 업종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럴 때 그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거 IT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들 그중에 하나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키자고 얘기하는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포트폴리오는 역시 빅테크니까 빅파이브는 갖고 가는 겁니다.라고 거기다가 이제 뭐 구미 에너지 추가시키는 거니까 빅테크를 버리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시길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S&P 500보다 두 배 정도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못 깨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바이백의 모습인데요. 네. 바이백의 모습인데 작년에 1.2조 달러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시장에 다시 한번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이 바이백 자체에 대해서 혹시 체포건이 혹시 그 단점과 장점 혹시 아시죠? 기본적으로 자사주 소각했을 때 네. 주주들 입장엔 장점이 더 많은 걸 알고 예, 있고요. EPS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네. 있고 근데 일각에서 있는 것도 많아요. 이거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에 투자해서 뭔가 M&A를 통해서 기업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워낙 바이백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 좀 좋은 요건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단점 저 말고 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의 장점? 특별히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자본 재투자의 기회가 상실된 기회 비용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뭐 단점이 특별히 없지 네.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바이백 한 기업이 애플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주식 상당히 줄었는데 그런 기업들은 진짜 주주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EPS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좋은 모습을 간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아마 올해까지 바이백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 한 1.5조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바이백을 이렇게 좋다 그러면 보통 바이백하고 배당을 많이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서 한 세네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DIVB, 디비던드의 DIV,
바이백을 삐해갖고 DIVB가 배당과 바이백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이 파란색이 그 모습인데 1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근데 SM500을 거의 가뿐하게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네. 실제 스파이를 이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두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죠. 네. 아니 뭐 한 1년, 2년 이기는 건 되는데 막 10년, 20년 이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DIVB가 2년째 이기는 걸 모습 보여줘갖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조금 SM500 이기고 싶다 편하게 그러면 우리 DIVB가 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1년 동안의 모습이 13% 대 18%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DIVB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포함된 게 애플이 있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 쭉 나오는데 다만 좀 한 게 안 좋은 게 AT&T가 들어갔는데 AT&T가 좀 이제 좀 탈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당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엑스모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을 보시면서 아 이런 기업들이 배당과 바이백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이 중에서 개별 종목 투자해도 무방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서 바이백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발표한 내용인데 올해 모습 보시게 되면 1분기에 이익 성장률이 48%, 2분기에 88%, 3분기에 39%, 이번 분기에 26%인데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근데 네. 이제부터 내년 거 보시면 6%, 5%, 9%, 11%까지 나쁘지 않은 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서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IT 업종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를 우리끼리 얘기지만 약간 물려도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다.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조금 많이 빠져있는 IT 업종을 다시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애플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아쉬운 종목이 구글이 알파벳이 정말 회심에 그 분할 카드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주가가 좀 반응이 안 돼갖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7월 달에 아마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 보이니까 관심이 혹시 두 분께서 좋아하는 IT 종목이 있어요? 빅테크? 선호하시는 거?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일 많이 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생태계에 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보는데 채퍼거님은 뭐? 저는 애플이 탑픽이죠. 애플이요? 네. 두 분 다 상당.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 저 구글, 그다음에 또 뭐 있지 하나가 빅5 중에서 빅5 메타 플랫폼스. 메타 플랫폼. 우리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메타는 빼고 그냥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정도, 아마존. 테슬라까지 정도는 그냥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면 막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성장률 보여주셨을 때 네. 보니까는 이게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2022년 예상 이제 되는 그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둔화됐다. 둔화됐다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 모습의 그러니까 가이던스에. 네. 확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때 또 다시 큰 또 반등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뭐 잠깐 드는데 그 시점이 아까 보니까 한 2분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예, 그 정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저희가 실적 얘기할 때도 당장 지금 EPS 매출 중요하지만 그 전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망률은 여러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실적은 지금 약간 슬로해졌지만 어쨌거나 증가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재미난 계산 갖고 왔는데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월마트에 플로리다에 있는 월마트인데 거기 사진 찍은 게 하나 올라왔는데 이겁니다. 이게 소고기인데 소고기를 이렇게 포장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이게 저거예요.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끝에 보시면 딱 그 옷 같은 거 보면 자석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즉 열어줘야지 꺼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담아놨어요. 소고기를. 왜냐하면 소고기 값이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고요. 네.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10% 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좀도도 기승한다고 지금 네. 난리도 아니야. 이제 샵 리프트라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아시죠? 네. 근데 이게 그거 잠가놓으면 덜 훔쳐가나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네. 지금 네. 그 샵리프트를 잡는다고 보안을 지금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거를 묶어놓거나
못 끊어놓지 않으면 은퇴한 이제 경비원을 고용해갖고 네. 이거 감시시킨다고 그러는데 네. 야, 그 정도까지 그런 몰랐어 진짜. 와, 이 정도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뭐 철로 막 묶어놓은 고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의에 어긋나죠. 아, 그리고 이게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 이 고기 맛이 떨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철, 그러니까 철에 막, 아니, 그러니까 물론 묻은 건 아니지만. 야, 바베큐 느낌 나잖아요, 약간. 아, 그 모양이 네. 이상한 듯 상상하셔. 어, 그거 맞는데. 하여간 이 정도까지 조금 그 미현지에 조금 어두운 뭐를 보여주는 건데, 네. 하여간 그만큼 많이 물가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10개 룸차가 도망가다가 걸렸다는 기사도 많고 해서 10개, 10개요? 네, 10개. 그래서 좀 씁쓸한 기사 봤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물가가 올라간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세미나 홍보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하고 한택의 이사 그다음에 이남의 교수까지 총출동해서요. 2월 26일 날 세미나 하는데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배당주를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데 제가 매월마다 그 우리 회원들한테 결산하거든요. 결산하는데 확실히 배당주가 S&P 500 5배 정도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은 어쨌거나 배당주 투자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또 모르죠. 제가 또 세미나 할 때는 갑자기 성장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네. 미국 측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물의 흐름을 보고 네. 오늘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뭐 답답한 흐름입니다. 0.21% 마이너스 S&P 500이 다우가 0.20 마스닥 0.20 마이너스 나면서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오늘 뭐 계속 뭐 친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갖고도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오늘 장 끝나고 나오는 엔비디아 시작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뉴스 하나하나에 막 급변하니까는 네. 참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맵이 나왔는데요. 네. 하나가 갑자기 빨간색이 보입니다. 지금. 그죠? 아, 마음 아프다. 네. 이거 왜 그런지 좀 이따가 기사 보고요. 지금 메타 플랫폼스만 2.76%가 빠지고 있는 시간에서 벌써 빠집니다. 벌써. 도대체 이게 그 너무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건데 좀 이따 이유를 찾아볼 거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뭐 초폭이 올라가는 거니까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에너지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뭐 많이 올라왔기도 했고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색깔이 우중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타 플랫폼은 진짜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왜 메타 플랫폼스가 그 제가 하여간 뭐 저는 그 뭐 유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뭐 젊은 친구들이 외면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외면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 iOS에 대한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 그러면 글쎄요 여전히 지금은 뭐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한번 기사를 찾아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제가 뭐 찾을 때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그런 말씀 해주셔야 돼요. 아, 좋아요 네. 구독 눌러달라. 그다음에 저기 뭐죠 그 좋은 글을 올려주시면 이게 네. 또 잡히거든요 AI에 네. 잡혀가고 지금 또 사실 안 그래도 그래. 지금 철조망 관련주들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네, 제 구독자 분들께서 네. 아까 제 소고기를 묶었던 철조망 관련주로 네. 수요 폭증을 예측하는 네. 네. 진짜. 지금 오늘 당장 기사는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밀린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굳이 찾자 그러면 그 메타 플랫폼스의 친구인 절친인 네. 노블로스가 빠지는 거 외에는 별로 못 찾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내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게 약간 안타깝습니다. 예. 그죠? 우리 네. 또 영어의 규제인 아니요 박 선생께서 한번 좀 아니 보시면 지금, 딱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기사가 맞 네, 기사가 마땅히 아직 올라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없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아시려고 그러면 보통 기사 제공하는 업체에 돈을 좀 주시면 뉴를 보시면 빨리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또 돈을 보고 돈을 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안 띄지만. 주가 좀 하락폭이 뭐가 기사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네. 아니, 저도 지금 잠깐 네. 보느라고. 네. 네. 자, 오늘 메타 플랫폼스가 좀 나와서 마지막 좀 마무리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 좀 뉴스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시간도 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림픽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왔습니까? 그래도 저 만 명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선방한 겁니다. 네, 결승전인데도.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 메타 플랫폼스는 없는 걸로. 예, 기사가 네. 없는데 내일 제가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내일 직접 말씀해 주면 되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박 선생님. 네. 내일 이제 9시에 네. 제가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장우석 부사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